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2023년 11월 15일 창녕지역에 논마늘을 심어서 가을에 이렇게 작황이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마늘이 올해는 파종 시기가 좀 늦어서 이렇게 볏짚도 가에 다 모아놨는데 파종 시기가 좀 늦어서 가을에 생육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수분이 48.5%, 이시가 1.43, 온도 12도 7분.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을에 생육을 좀 많이 시킨다고 봤을 때 혹시라도 그 이게 비가 안 와도 비로와 해도 지금 장애는 없습니다. 그러나 비가 오거나 그런 시기에 그 추비를 하는 게 좋겠다. 추비량은 100평에 한 10kg 정도 하는 것도 요소를 해도 좋겠다. 그 요소만 하고 그 뒤에 뒷감당이 안 되도록 뭐 연매십이라는 해 가서 질소에 의해서 겨울에 얼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. 질소 가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소 추비를 할 때는 꼭 반드시 연매십에서 그 잎을 두껍게 해서 요소를 먹고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물 500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1.5리터에 설탕 3kg 해서 잎을 두텁게 살을 찌워서 뿌리를 많이 뻗치는 게 좋겠다. 그렇지 않고 비료만 해서 그 지상부만 많이 달아있고 뿌리가 부족하다면 겨울에 동해를 입을 수 있다. 그리고 요소 비료만 많이 줘서 지상부만 많이 키워놓으면 가을에 또 겨울 추위에 무름병이 올 수 있다. 그 무름병은 비료가 부족해서 일액을 맺어서 생긴 병이다. 일액에서 맺은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한 생긴 병이다.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11월 15일 현재라면 가을에 연면시비 영양과 추비를 고려하는 것 좋겠다. 그리고 연면시비는 7일에서 한 10일, 많게는 뭐 15일 이 내외로 해주면 좋겠고 가을에 연면시비에는 꼭 설탕을 혼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다. 그리고 일주일에서 한 뭐 10일 간격이나 보름 간격, 보름은 좀 멀다. 그러면 한 10일 간격이 좋지 않느냐.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을에 충분히 키우고 겨울에 이중을 덮어야 되겠다. 그리고 12월 달에 추울 때는 설탕량만 더 물 500에 5kg 정도로 올리면 되고 물 한 마리에는 200g 정도로 20리터에 늘려주면 되겠다.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. 창녕 지역에서 논마늘 재배 현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